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나키 사태의 진실편.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아나키 카페 운영자인 31년 경력의 한 이사를 둘러싼 논란을 파헤친다. 원장은 엄마들한테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게 했다. 아이가 아픈 건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며 약을 끊게 해 증세를 악화시켰다. 대신 자신의 한의원에서 개발한 치료법을 권했다. 화상치료요법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를 40도 온수로 하면 되고 3도 화상도 온 찜질과 햇볕 쬐기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장염과 설사에는 식품 첨가물로만 허가가 남 숯가루를 만병통 치약처럼 처방했다. 소화제를 개발한다며 엄마들한테 연구지원금을 걷기도 했다. 아나키 사태를 재조명하고 원장이 주장하는 치료법과 그 근거를 검증해본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공간 스토리 화장실의 독백 19일 세계 화장실의 날을 맞아 인류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화장실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지 알아본다. 한국 등 아시아 고대 화장실의 흔적을 되짚고 근대식 화장실의 100년사를 돌아본다. 수세식 화장실의 탄생지인 영국에서 중세시대 화장실도 엿본다. 개그맨 김경식이 내레이션한다. 걸그룹 퀸비즈의 래퍼 이아람이 작사, 편곡에 참여해 주제곡 화장실도 만들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600회 특집 초모리리 호수를 찾아서 영상 앨범 산 600회 기획 라다크 2부작 중 일부 초모리리 트래킹 편.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이 맞닿아 있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지역이다.